그렇습니다. 양영석 감독도 있는 중앙대학교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3번에 가드 성광민, 6번에 가드 이기준, 7번에 가드 강병현, 15번에 센터 박진철, 23번에 포워드 신민철 선수입니다. 원정팀 동국대학교 서대성 감독의 선택입니다. 4번에 가드 정우상, 5번에 가드 변준영, 10번에 포워드 주경식, 22번에 가드 김영민, 32번에 센터 조우성 선수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박진철과 조우성의 점볼입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1쿼터 경기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는 팀이 원정팀 동국대학교고요. 파란색 유니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중앙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앞에 두고 그러나 리바운드 이후에 다시 성공시켜 놓습니다. 박진철의 득점. 그때 홈에서 경기에서는 졌었습니다. 네, 참 신기하네요. 네, 결국 원정팀이 다 이겼던 기억이 그렇죠. 있습니다. 변준영 선수가 돌아온 이후에는 원정팀이 다 이겼다는 얘기죠. 박진철 덩크! 페인트존에서 지치 없이 덩크슛을 성공했습니다. 덩크슛을 쥐다가 파울을 만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또 결국 덩크슛을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엔 이민석 플로터로 성공합니다. 스코어 7대5. 문상욱. 두 명 사이에서 빼냅니다. 그리고 빠르게 패스 골 밑에서 득점 성공! 세 명 사이에서 득점에 성공하는 박진철 선수입니다. 변준영. 그러나 블락 다시 잡고 주경식. 페인트 동작 이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드. 줄 곳 찾는 주경식. 왼쪽에 전달 골 밑 들어갑니다. 변준영의 득점. 왼쪽 문상욱. 오른쪽에서 이민석 앞에 두고 던지지 않았고요.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돌파 성공! 1쿼터 남은 시간 2분여 초. 왼쪽 전달 변준영이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포! 오. 변준영이 추격에 불씨를 당기는 석점포를 성공하면서 14대12. 바운드 패스. 더블팀 벗겨내고 스핀무브 이후에 두 점까지. 오늘의 컨디션을 네. 보여주는 문상욱의 플레이예요. 샷클락 10초. 다시 한번 석점포 들어갑니다. 변준영 연속 두 개. 이제는 한 점 차 16대15. 중앙대는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 문상욱의 석점포는 짧았고요. 변준영 왼쪽 정우상 두 점 이번엔 들어갑니다. 역전 17대16. 문상욱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갑니다. 중앙대학교 첫 번째 석점포. 왼쪽 정우상 페인트존에서 다시 한번 이번엔 석점포 길었습니다. 백승환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백승환 두 번째 시도 오! 들어갑니다. 지금 중앙대가 지역방어를 서고 있거든요. 공상을 앞에 두고 돌파 시도합니다. 그리고 두 점 블락샷. 변준영이 해냈고요. 공격 4명 수비 3명 이민석 왼쪽 전달 그리고 던집니다. 백승환 석점포! 연속 두 개! 정말로 경기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오심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바운드 패스 이후에 골 밑에서 블락샷!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는 중앙대 역전 찬스! 박진철, 문상욱! 문상욱 본인이 스핀무브 이후에 더블 클러치 득점! 역전입니다! 성광민 다시 한번 스피드를 냅니다. 문상욱 왼쪽 오픈 찬스 석점포 들어갑니다. 신민철이에요. 이번 오른쪽 정우상 미들레인지 슛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성공. 김영민이 빼내서 빠르게 돌파 그러나 블락샷 이기준이었고요. 강병현 줄곧 찼습니다. 다시 한번 탑으로 전달 무리하지 않고 이번에 골 밑에 단독 찬스 신민철입니다. 이번엔 주경식 그러나 박진철이 방어를 해냈고요. 문상욱 비하인드 백드리블 이후에 더블 클러치 득점 문상욱입니다. 코트를 바꿨습니다. 오른쪽으로 역하는 하얀색 유니폼의 동국대학교가 되겠고요. 홈팀 중앙대학교는 왼쪽으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샷클락 5초 출뜻 말뜻 페인트존에서 두 점 이민석의 득점. 박진철 오. 그리고 올려놓습니다. 39대33. 스핀무브 이후에 두 점 들어갑니다. 성광민 깔끔한 득점 41대36. 네, 성광민 선수가 이제 정호상 선수 본인보다 작은 선수와 매치업이 이르니까 득점했는데 이번엔 정호상이 오. 보여줍니다. 정호상이 또 이제 자신이 당한 걸 대갚아주네요.
이기준 석점포 이기준입니다. 이기준 선수가 전반전까지 득점이 없었었거든요. 정원 선수가 박진서 선수에게 조금씩 휴식을 주고 있긴 하지만 네. 그리고 석점포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문상훈 잡고 스틸 또다시 스틸 신민철 수비들 공격셋 문상욱 완벽한 오픈 찬스 석점포 문상욱입니다. 49대 42 7점 차 이기준 문상욱 이미석 앞에 두고 샤클락 5초 먼 거리에서 던집니다. 문상욱이에요. 연속 두 개 다시 7점 차 현준영 던져봅니다. 석점포 짧았고요. 이민성 리바운드 정우상 다시 현준영 백승환이 이제 던지네요. 들어가요. 백승환입니다. 페인트 전에 주경식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갑니다. 그렇죠. 박건우와의 네. 대결에서 승리한 주경식 이제 경기 남은 시간은 17초 베이스라인 타고 신민철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박건우 TBN 들어갑니다. 했는데요. 아 너무 많은 걸 바라십니다. 4쿼터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호비 잠깐 맞지 않았지만 살려냈습니다. 박진철 루즈볼 변준영이 살려냅니다. 이민석 단독 돌파 두 점 성공합니다. 아하. 박진철 선수의 실책이 나왔고 결국 속공으로 이어지네요. 성광민 문상욱 아, 세 명 사이에서 멋진 돌파 다시 리드 넉점차로 벌리고 있는 문상욱 정우상이 잡고요 정종현의 스크린 받고 정우상이 던집니다. 석점포 들어갑니다. 이제는 한 점차 다시 이규준이 챙겨옵니다. 뺏어냈습니다. 정우상 역전 찬스 변준영 선택 그리고 역전 67대 66 샤클락 7초 변준영의 석점포 짧았습니다. 성광민 앞쪽으로 아울렛 패스 그리고 두 점 들어갑니다. 신민철의 득점 대두고 줄 곳 찾아요. 샤클락 3초 정우상 돌아서면서 두 점 확실합니다. 일단은 그냥 시행이 돼요. 페인트존에서 돌아서면서 두 점 넣골 조우성 잡을 때 그러나 지금은 중앙대가 잡았어요. 이기준 한 번에 단독 돌파 이제는 넉점 차 남은 시간 1분 1초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포 길었어요. 주경식 골 밑에서 돌아서면서 변준영 선택 세컨 들어갑니다. 78대 72 5점 차 이렇게 되면은 글쎄요 동국대학교가 10초 남은 상황 정우상 이제서야 돌파 들어갑니다.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80대 72 이제 6점 차 남은 시간 4초 80대 74 1.8초 남았습니다만 이렇게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동국대학교와 중앙대학교의 경기 한 달 전에 패배를 당했던 동국대학교가 1라운드에 이어서 중앙대에게 또다시 패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